아바타닷넷 대표 김상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찰 줄 알았습니다. 디지털 저널리즘 뭐 혹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그동안 스터디했던 내용들 함께 공유를 하고자 준비를 했고요. 또 국내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관련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만 또 특별히 초대를 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 공유합시다 해서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지금 리얼타임 같은 10천만 1,000명의 실적에 3만 2천 명 정도의 매출을 추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한국어로는 한계를 기다리고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현재 저 것들이 진행이 되죠. 미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그래서 그 이제 현재의 격단 대한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그냥 손으로 작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것을 달성하고자 기회에 힘쓰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. 이거를 활용하고 싶습니다. 이것은 중요한 영상 정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제품을 내놓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스탠드인 케이스죠.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공상업들이 이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한 사람이면 중복이라고 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명단은 어딨는가? 이 명단이 대도였습니다.